혹시 삼성전자 직원이세요? 네, 맞습니다.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광운대학교. 경희대에 나왔어요. 성대입니다. 한국대학교. 저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 네. 안녕하세요. 연봉 물어보는 남자 철수 오크입니다. 오늘은 연봉이 아니죠. 삼성전자 공채를 맞아 직원들의 출신 학교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학교 어디 나오셨죠? 취준생들이 정말 궁금해합니다. 서울대? 동경대? 북경대? 신화대? 혹시 삼성전자 직원이세요? 네, 맞습니다. 사업부와 직무를 알 수 있을까요? 생활가전사업부의 새로 개발 직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3년차. 출신 학교는? 한양대학교에서 전자공학 전공했고요. 3전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학점 잘 챙겨야죠. 학점. 그다음에 이제 GSAT가 정말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GSAT는 정말 몇 달간 그냥 자기소개서 제출하자마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생활가전사업부 마케팅이에요. 입사가 언제예요? 작년 8월이요. 대학교 어디 나오셨죠? 국민대학교. 영어영문 경영학부 같이. 삼성 합격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험, 경험. 뻘은 별로 안 중요한가요? 뻘보단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트워크 사업부 마케팅. 입사가 언제시죠? 92년. 실례지만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광운대학교 전자통신. 지금은 MX 사업부라고 합니다. 연차를 알 수 있을까요? 16년 차고요. 출신 학교를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의 그 인디아나 주립대 경제랑 경영이요. 3전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채용 태스크포스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채용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었어요. 네. 조직에 잘 녹아들어갈 수 있을지를 프로세스에 녹여내거든요. 아,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생활가전사업부고요. 상품기획이요. 입사가 언제예요? 08년에 입사했어요.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학부는 경희대를 나왔고. 전공이 어떻게 되셨어요? 건축공학과요. 삼성 합격에 가장 중요한 스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도적인 성격? 학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니시는 분 중에 대를 나오신 분도 봤어요. 네트워크 사업부 S 직군이에요. 입사는 언제예요? 이번 달이에요.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이화여대 컴퓨터공학. 삼성 합격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관련된 거 쭉 쌓아오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가전사업부 S 직군입니다. 출신 학교를 알 수 있을까요? 성대입니다. 전공도 컴퓨터공학입니다. 3전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 있을까요? S 직군이라 S 직군 역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르셨죠? 네. 구글링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학원이나 부트캠프나 이런 건 안 다니시고? 네네. 친구들이랑 스터디랑 스터디를 통해서. 생활가전사업부 상품기획. 입사는 언제예요? 2008년이요.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요. 삼성 합격에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엔 스펙이 다 너무 높아서 다른 거 외국어든 뭐든. 네트워크 사업부 개발직입니다. 40대 중반입니다. 출신 학교를 알 수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전공입니다. 생활가전사업부요. 출신 대학교가 어디예요? 저 서울대학교예요. 삼성 합격에 가장 중요한 스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턴 경험? 네트워크요. 직무는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요. 입사가 언제죠? 19년도.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요. 삼성전자 입사에 어떤 스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코딩. 학벌은 별로 안 중요한가요? 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가전사업부고요. 개발 직군이에요. 입사가 언제예요? 13년도에. 대학교 어디 나오셨죠? 경희대 기계공학과요. 삼성 합격에 가장 중요한 스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MX 사업부 기구 개발 팀입니다.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2년 차. 출신 학교를 알 수 있을까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인데 석사 나왔습니다. 3전 합격을 위해 중요한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GSAT가 좀 빡세진 것 같은데 서류와 GSAT을 통과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GSAT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랑 비슷한 PSET이라고 준비를 좀 했어가지고 PSET 준비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반년에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생활가전사업부 전략. 입사가 언제예요? 2010년이요.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성균관대 기계공학이요. 삼성학교에 가장 중요한 스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학점인 것 같습니다. 학점이 어떻게 되시죠? 적정한 학점? 졸업할 수 있는? 주변 동생이 삼성에 지원한다면 추천하실 건가요?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추천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성격이 삼성에 적합할까요? 뭔가 조직적인 생활에 좀 어울리는 사람? 왜냐면 열린 회사라고 수평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수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게 옆에 계신 분이 상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